앞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조홍식입니다. 조박사의 피싱랩 릴 이야기. 오늘은 카디날 850 시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디날 850 시리즈는 계류 낚시에 요즘 인기 많은 그 카디날 인스풀 릴이 있지 않습니까? 333. 그 모델들에 이어서 나오던 아웃스풀 릴 중에 하나예요. 일전에 산업 디자인 회사가 아부 릴의 디자인을 해줬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헨리 드레이퍼스라는 뉴욕에 있는 유명한 산업 디자인 회사가 아부 릴을 디자인을 80년대 중반에 해줬었어요. 그때 나온 스피닝 릴 모델 중에 하나예요. 1983년에 스웨덴 아부가 미국의 그 유명한 조구 유통회사인 그 가르시아하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전통이 있고 오래된 조구 유통회사인데요. 이 스웨덴 아부가 둘이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부 가르시아라고 이제 회사명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스웨덴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이제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그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장악하기 시작한 일본 회사들을 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뭐 정확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부 가르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 스웨덴의 그 아부가 카디날이라는 스피닝 릴의 이제 아웃스풀 버전을 내놔요. 이건데 50시리즈에 52번 제일 작은 겁니다. 요거까지만 이제 스웨덴에서 만들고, 그 이후 1년 후인가 그럴 거예요. 그 1984년 전으로 해가지고 스피닝 릴을 스웨덴 내에서는 안 만들고, 스피닝 릴은 전부 제3국 외국에서 OEM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제조를 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요것과, 예, 저라는 아웃스풀 카디날 3, 그러니까 C3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가 이거예요. 850 시리즈입니다. 뭐 물론 750 시리즈가 있었어요. 요 앞에 전 모델입니다만. 그거는 아부에서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실은. 이거는, 아부랑 미국의 가르시아가 병합을 하기 전에 미리 가르시아에서 자기네 브랜드로 팔려고 일본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던 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아부 가르시아가 되면서 그냥 그 릴에다가 아부 가르시아 마크를 붙이고 카디날 750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을 시켰어요. 요거는 일본의 마츠오 공업이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도 한 공장에서만 만든 거는 아니고요. 어떤 릴은 어느 회사, 어떤 릴은 어느 회사였는데, 요 850 시리즈는 마츠오 공업이라는 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릴은 1986년쯤에 나와가지고 한 5, 6년 정도 전 세계에 많이 팔렸고요. 우리나라에도 1992년인가? 91년인가? 당시 아부 제품 딜러, 정식 딜러이던 화로스포츠가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유통을 시켰었어요. 제일 작은 게 요 852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853 사이즈예요. 852는 스프리 좀 너무 작고, 853은 몸통이 너무 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민물용인데 그랬습니다. 그런 게 조금 사이즈가 애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854, 855까지 이게 대형 릴까지 나왔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디자인이 직선적이죠. 1980년대의 중반의 디자인 컨셉은 전 세계적으로 다 직각이잖아요. 자동차도 전부 각진 모델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릴 디자인도 그래서 이 유행을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유명한 산업 디자인 회사인 헨리 드레이퍼스가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세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 건 당연하겠죠.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직각 디자인의 릴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너무 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마치 그 어린이들 장난감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 유명했던 만화 영화가 건담인데 이 건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건담 릴이라고 불렸고 낚시인들 사이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습니다. 이 850 시리즈의 최대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일반 스피닝 뭐 같은 거지만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어디가 다른지. 일반 릴이에요. 보셨어요? 네. 이 850 릴은 로터가 역회전합니다. 역회전 릴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보통 다른 스피닝 릴과 다르게 반대로 로터가 돌아가요. 그래서 라인 롤러도 반대편에 붙어 있죠. 이런 역회전 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40년대부터 나온 그 프랑스의 미첼 릴이 있어요. 그 미첼 300, 미첼 릴의 가장 기본이었던 300, 400. 이게 50년 동안 만들어 팔았는데 그 릴들이 역회전이었고 이 850처럼 역회전이었고 그걸 끈질기게 미첼은 프랑스 미첼은 고집을 했었습니다. 역회전 로터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라인 롤러에 걸려있는 낚싯줄을 캐스팅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라인 픽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라인 픽업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픽업을 하려고 그러면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서 이 손가락의 손등 쪽으로 낚싯줄이 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픽업을 하려면 릴링을 멈추고 잡고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렇죠? 캐스팅을 하고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픽업을 하려고 그러면 얘 낚싯줄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낚싯줄이 핸들을 돌리면 이 손등 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역회전 릴은 손가락만 뻗고 있으면 돌리면 낚싯줄이 알아서 손가락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왼손잡이가 일반 왼손잡이가 이 일반 릴을 사용을 할 때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오른손잡이한테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보세요. 다시 손가락만 뻗고 있으면 저절로 낚싯줄이 손가락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라인 픽업에 편리한 거는 왼손잡이가 일반 스피닝 릴을 사용을 할 때 느끼는 편리함입니다. 오른손잡이는 알지 못하는 왼손잡이만이 아는 그런 편리함을 그대로 일반 오른손잡이용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발상, 이 아이디어는 OEM으로 이제 그 제작을 하는 일본의 그 회사의 기술자가 당시에 스웨덴에서 파견돼 있던 그 아부의 그 아부 본사의 그 기술 감독 앞에서 시연을 해 보이면서 납득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회전 릴이 탄생했다라고 이런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피닝 릴에는 왜 적용되지 않고 있을까? 그거는 또 릴을 또 열심히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은 또 금방 알아요. 캐스팅을 할 때 방출되는 낚싯줄을 이렇게 제어하느라고 손가락을 뻗어서 페더링을 하잖아요. 낚싯줄 방출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어해주고 줄 늘어지지 않게.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좋은 릴들은 뭐 안 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안 하면 결국은 사용하다 낚싯줄이 헐렁하게 감기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바로 이 페더링 기술입니다.
낚싯줄이 이렇게 너무 늘어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방출제어. 아래에서부터 풀려나가니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줄을 잡아줄 수가 있죠.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탁탁탁탁탁 풀려나가는 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역회전을 하면 낚싯줄이 반대로 감겨 있잖아요. 이렇게 페더링을 하면 손가락에 낚싯줄이 걸려서 페더링이 안 돼요. 캐스팅을 하고 나서 줄이 풀려나갈 때 이거를 이 손으로 페더링을 할 수가 없어요. 역회전 로터의 경우는 풀려나가는 게 반대다 보니까 이쪽에서 풀려나가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이 아래쪽에서부터 낚싯줄이 들어와서 손끝에 걸려요. 이렇게 패더링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반대방이 손톱으로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죠.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아마 역회전 릴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 릴의 또 하나의 특징 말씀드리면은 이게 나온 게 이제 80년대 중반이니까 그 당시가 리어드랙 릴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리어드랙은 리어드랙인데 너무 과하게 나간 형태예요. 이중 리어드랙이었습니다. 이 다이얼이 프리세트 기능이에요. 이 프리세트로 일단 대체적인 드랙 힘을, 장력을 이걸로 조절을 해놓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레버로 화이팅 드랙인데 이걸로 미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 다이얼로 먼저 적당한 기준을 정하고 큰 대물이 걸리면 이걸로 레버를 조정해서 화이팅을 해라. 참 이게 탁상공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 리어드랭 릴 자체가 당시의 기준이 정밀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 소형 릴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큰 물고기가 걸려서 이거 드랙을 미조정까지 해가면서 화이팅을 하는 일이 얼마나 벌어질 것이며 이게 이런 이중 드랙을 설치한 이유는 결국은 경쟁 때문이었어요. 타사 특히 다이와 시마노하고의 경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다이와하고 시마노의 릴이 성능이 좋아서 전 세계를 휩쓸고 일본제 릴이 휩쓸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일단 리어드랙의 기본은 다이아몬드 릴이 꽉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인 시마노 다이와가 경쟁적으로 리어드랙 릴을 다 만들어냈고 괴상한 기능이 더 들어가서 주목을 끌지 않으면 팔리지 않던 시대라 다이와의 리어드랙에는 이런 이중 리어드랙이 다이와에서도 막 나올 때예요. SS, 뭐 LD 시리즈가 나왔고 시마노도 파이팅 드랙 그래가지고 파이팅 GT 시리즈 이런 거 내놓을 다 이중 구조의 리어드랙을 막 판매할 때입니다. 그런 게 벌써 시장에 확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늦게 나온 이 850 시리즈가 그 흉내를 낸 거죠. 일제 리를. 참 안타까운 게 유행을 선도했던 아부 카디날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거꾸로 일제리를 따라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뒤바뀐 그 상태에 처한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바로 이 850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850 시리즈는 이 이중 드랙으로 인해서 덩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이만큼이 더 커졌고 무거워졌죠. 생김생김이 꼭 장난감 같아는 못난 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이 850 모델이 아부의 카디날 시리즈의 최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리지널 스웨덴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독특한 오리지널리티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했는데 아무 특징도 없는 평범한 릴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서도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 중국으로 공장이 이전을 계속하면서
중저가 릴 취급밖에는 못 받았습니다. 와, 그러다가 역사를 맞으면 뭐 2000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1세기 들어오자마자 아부가 정신을 좀 차리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이렇게 좀 재시동을 걸기는 겁니다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아부 카디날 스피닝 릴이 신기하게도 스웨덴이나 유럽이 아니라 지금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플리카, 그 복제판들 아시잖아요. 아부 카디날 33의 복제판들이 일본에서 만들고 있고, 그게 일본 내에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의 계류 낚시 마니아층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 층이, 마니아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향수에 젖어서 이런 구닥다리 릴을 사용하고 있는 그 부류이긴 합니다.